환율 상승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8월 ICT 수입액은 135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8.7% 올랐습니다. 이는 1996년 ICT 수출입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.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ICT 수입액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율의 급등을 꼽았습니다. 7월 말 기준 1,299원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1,350.4원으로 급등하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도체 수입의 경우 67억 2천만 달러로 26.1% 급증했고 휴대전화도 9억 9천만 달러로 29.6% 늘어났습니다. 반면 우리나라의 8월 ICT 수출액은 작년보다 4.6% 감소한 193억 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ICT 수출이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. 과기정통부는 수출 감소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보기술 기기 생산 축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